뉴욕 증시가 월요일 장에서 살짝 주춤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등 기술주 비중이 좀 큰 주가 지수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7월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인 것 같죠. 네, 오늘 시간 외에서 이제 오늘 열리는 미국 시장 시간 외에서 빅테크 실적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난주에 먼저 일부 빅테크 종목들 실적 만나봤을 때 시장이 말 그대로 쇼크에 빠졌던 모습이 나왔었죠.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오늘 시장의 시그널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등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 하락하긴 했지만 0.28%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07% 그리고 0.08%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 지수 장중에 좀 등락폭이 보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오르면 좀 빠지고 빠지면 좀 오르는 관망 심리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30일부터 31일까지 7월에 FOMC가 진행이 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대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셀 2000 지난 7월 동안 10%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었는데요. 이날은 1%가량 좀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M7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0.13%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예상됐던 9월보다 조금 더 밀린 10월에 출시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흔들리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8월 1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30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내일 이 시간대쯤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분기 어떤 한 분기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0.34%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 오르는가 하면 또 조정을 받고 오르는가 하면 조정을 받고 이런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1.3% 하락을 했고요. 다른 반도체 주로도 대체로 하방 압력 이어지는 모습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보호회사 알파벳 1.45%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보합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0.38%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리고 테슬라 M7 중에서 유일하게 강하게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5.6%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자동차 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선호주로 이 테슬라를 꼽았습니다. 기존에는 포드였다면 테슬라로 의견을 바꾼 건데요. 그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 5.6%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날 뭐 특별하게 오르고 내린 종목 비중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기타 다른 섹터가 1%가량 오르는 모습들이었고요. 가장 부진했던 섹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1% 넘게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반응한 종목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11.54%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덕분에 주가 강한 상승세로 반응을 했죠. 이어서 맥도날드입니다. 사실 맥도날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5달러짜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5달러짜리 밀은요, 6월 말부터 출시가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맥도날드의 기존 제품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 느끼더라도 이 5달러짜리 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지금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가 되겠죠. 2.7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개수수료 0.6%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덱스콤은 의료기기 관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5.44%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비만 치료제, 당뇨 이런 키워드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돌고 있죠. 덱스콤도 당뇨 혈당 측정 기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인슐린 펌프 소프트웨어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 덕에 덱스콤의 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 살펴보고자 합니다. 3.6%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팔지 말아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주말 사이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사실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모두 다 상승세였죠. 하지만 이렇게 하락 전환한 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머스트 노 5 시간에 좀 더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물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173%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결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오르고 2년물 국채 가격은 내렸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월 FOMC를 앞두고서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세 차례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초석을 7월 FOMC에서 다질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 희망에 기대어서 금리가 하락할 때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2년물 수요는 약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WTI 1.75%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지난 올해 초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는 사실 유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초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유가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체득했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중동 긴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유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함께 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0.13%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7월 FOMC에서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제 금값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